이번에는 네.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요새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. 논란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뭐 탄핵이 된다,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. 많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. 탄핵이 된다, 안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게 신기한 일이었죠. 아, 그래요? 응, 신기한 일이었죠. 아... 마이크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. 고마워요.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. 와이프에 대한 그 이재명 씨의 운기보다는 사실 와이프가 복병이어서 이게 막상막하가 된 거가 아닌가.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부동산의 그런 사람들의 원성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운기를 다 못 찾아먹고, 물론 이재명 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떠한 능력적인 면, 그리고 경험적인 면, 그리고 그 사람의 운기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됐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. 저는 보는데 내 운기를 다 못 찾아 먹은 꼴이었고, 그게 그 정권에 그 시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 운이 안 좋았지. 그 사람의 재능이나 한 개인의 운기는 좋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전 정권의 너무 그 무기력한 모습, 부동산에 의한 무기력한 모습, 원성이 많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운기를 다 못 찾아 먹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발한 것 같은데, 지난 선거 자체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고 참 웃긴 선거죠. 누군가가 더 훌륭하신 분일까를 고민하기보단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를 더 무게를 실어서 아마 선거를 하지 않았나, 대부분이. 자, 제가 제 영상에도 그렇고 다른 채널의 영상에도 그랬고,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관료지 정치가는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. 근데 지금 벌써 보여지고 있잖아요. 그분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어 스피킹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관료라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. 그래서 국민들이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원성이 많아지고, 그로 인해서 지금 인지도가 계속 낮아지고,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하향세일까? 뭐 더 이상의 바닥에 있다면 더 이상의 바닥도 한번 치겠지만, 결정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정권교체나 어떤 탄핵의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임기는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. 임기는 다 못 채울 것 같고, 지금 1회 넘어가고 절에 넘어가고 무언가 차기 주자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분의 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문제성을 좀 더 다른 정당에서 야당들이 부각시키면서 진짜 도마 위로 수면 위로 올리는 시점이 올 건데,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건 대타, 그분의 상대자로 할 만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실 분들이 무언가 재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는 시점, 그 시점에는 분명히 탄핵이라는 말이 대거 거론되기 쉽다. 그게 저는 지금으로 따지면 횟수로 3년, 그러니까 만 3년이 되기 전에 횟수로 3년 또는 4년 차, 그래서 5년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3년 중후반이나 4년 차 초반에는 분명히 우리가 또 한 번 국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정부 교체, 뜻하지 않은 정부 교체가 올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. 근데 늦어지는 이유는 반대 주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다.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